오늘의 메뉴는 야.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파리바게트의 1월 신제품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깐따삐아가요. 파리바게트의 1월 신제품. 뭐 여기 쑥떡 단팥빵, 떡갈비 등등 기점으로 해서요. 파리바게트를 들여서 1월 신제품만 제가 다 싹쓸이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메인은 케이크고요. 그 다음 햄치즈 동그리, 초코다팥 동그리, 통째로 떡갈비, 햄에그 고로케, 우리 쑥떡 단팥빵까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케이크 한 판을 조지면서 깔끔하게 1월에 또 파리바게트 신제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찬사 소개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파리바게트 신메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햄치즈 동그리, 초코단팥 동그리, 통째로 떡갈비, 햄에그 고로케, 우리 쑥떡 단팥빵. 네, 마지막으로 메인으로 또 케이크 간판 조지는 순수우유 또 딸기 버전. 네, 요 느낌까지. 그리고 기타로 옛날 콩고물빵이라는 또 고전적인 빵이 있고요. 거기에 또 돌돌 말린 소세지 도넛까지 또 알차게 여러분들 오늘 구성물이 있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근데 칼로리가 상당히 대박이었죠, 여러분들. 요거 칼로리가 깐따삐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1700칼로리입니다. 예, 절대 여러분들 깐따삐아 따라하지 마세요. 깐따는 먹방이니까 먹는 거야. 아, 여기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데, 예, 깐따가 이렇게 띠를 슉슉슉. 아까워. 씨부라 이거. 아씨. 아까워 죽겠네 요거. 뭔가 이거 무슨 뭐 도전 방송 같네. 아깝잖아. 맛있다.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아, 이 와중에 브레이지어가 웬 말이냐? 변태세요? 이거 끊는다고 했다고 그 드립을? 아이, 그만이나! 아, 지금 이거 빨고 있으니까 뭔가 느낌 아요? 아, 이상한 분이네. 어잉? 말하다 코에 묻혔네. 야, 일단 먹어. 먹고 봐. 아. 아깝잖아, 생크림. 여기 알짜배기 다 뱉는데. 괜찮네. 아깝잖아. 요거 아깝잖아, 친구들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쳐먹읍시다. 나 무슨 뭐 생일 파티에서 뭐 생일빵 맞은 새끼 같네. 네, 절대 여러분 오늘 생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 빨리 먹을게요. 자, 안 보여가지고 좀 그러네요. 네. 와, 엄청 부드럽다. 저 순수유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일반 생크림보다 훨씬 부드럽네요. 아. 나 안 보여가지고 죽겠네. 이렇게 하고 먹을게. 야, 이렇게 하고 먹자. 니네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야, 되게 부드러운데? 친구들아? 일단 제가 속을 안 펴야지였는데, 이렇게 먹고, 여기 속이 슬슬 나오네요. 우와, 이 부분 맛있다. 아, 여기 속 부분에, 아까 블로그 리뷰에서 보듯이요. 딸기가 들어있는, 딸기 시럽 같은 그런 게 들어있는데, 잼 같은 거. 여기 한번 파서 먹어볼게요. 요렇게. 오, 젤리 같은데? 젤리. 선지 같네, 선지. 느낌이. 맛있다. 와, 우리 여성분들 진짜 좋아하겠네요. 커피 한 잔 먹으면 여기다가 우유랑 먹어도 되고, 되게 상큼상큼하네. 완전 맛있다. 상큼상큼해가지고 일단은 퀄리티도 있고. 지금 냉장고에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하고요. 이렇게. 또 묻혔네. 또 묻혔어. 그냥 봐, 친구들아.
단답게 하는 항상 뭐 먹을 때 이렇게 묻히는 습관이 있어요. 네. 한 조각에 칼로리에?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생크림보다는요, 그렇게 느끼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유 맛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고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기존의 생크림이 달달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하는 편에 이건 약간 담백한? 굳이 표현하자면 담백한 스타일 생크림인데? 결론은 그 생크림 싫어하시는 분도 도전할 만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잼도 그렇고. 되게 깔끔해. 엄청 깔끔해. 기존의 생크림보다는 훨씬 느끼한 면은 잡아준 것 같은데? 나 이거 처음이에요. 참고로 순수 우유인가 뭐신가 그것도 안 먹어봤어. 이건 딸기 버전. 이렇게. 이 와중에 나는 빠바나 뚜레쥬로 가면 이 빵이 최고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죠. 제가 간다피아가 음료수 따를 동안에 요 빵이 나는 항상 단골 메뉴다. 시나몬빵, 소보로빵, 떡갈비? 떡갈비는 오늘 제가 사온 거고요. 네, 처음 나왔는데 구라까지 마시고요, 그린님. 네. 초코볼빵, 슈크림빵, 역시 뭐 피자빵이죠. 바게트, 오, 샹젤리제, 그 느낌. 슈크림빵, 치즈빵, 네, 이 와중에 쭉빵. 그만하세요. 네. 베이글, 네, 여기까지. 고로케도 빠질 수 없죠. 그쵸, 구운 고로케. 오늘 고로케도 신메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한 잔요, 다들.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한 잔요, 한 잔요. 나. 네, 떡갈비. 얇긴 한 요 정도 되고, 호떡같이 생겼어요. 예, 네, 호떡같이 생겼는데, 이거 한번 제가. 반을 한번 나눠봅니다. 자,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야, 고기 실한 거 보소. 이제 맛을 한번 봐야겠죠. 고기는 뭐 실한 건 입증됐고. 그냥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 자, 먹어봅니다. 우와. 개줄 맛인데? 우와! 고기 되게 맛있다. 오! 고기 양념이요. 되게 간장 느낌 많이 나고, 당연히 떡갈비라서 그런 건데. 빵하고 전혀 이질적인 느낌이 없네. 웬만한 만두찜 뭐, 맛집 만두찜 버금가는데? 아, 양념 맛이 살아있네. 그 떡갈비는 양념 맛이 자우하는데. 맛있네요. 네. 우와. 맛있다. 이 와중에 닉네임 있잖아. 깐따님, 왜 이렇게 국밥 사드리고 싶게 드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또 옛말에 불쌍해 보입니까? 아, 뭐 살다 막 별소리를 다 났네. 무슨 국밥 사드리고 싶게 생겨요. 또 그렇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깜 떨어지게 할래요? 왜 이러는겨. 맛있게 먹는 사람한테. 하나 더 먹어봅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들 고기 싫어하거든요. 예, 네, 은옥게. 만두 느낌보다는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되게 오묘해요. 근데 맛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고기 그 간장 양념이 소스가 상당히 맛있네요. 맛있다. 이거는 진짜 맛있네요. 네, 우리나라의 입맛에 잘 맞는. 뭔가 떡갈비 피자 처음 나왔을 때 히트친 느낌. 네, 그 느낌이네요. 진짜 맛있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조금만 요거를 얇, 여기 고기 부분을 좀 더 두껍게, 구멍을 좀 더 벌려가지고, 좀 더 두껍게 채워넣었으면 하는, 완전 막 그 찐빵 마냥. 그러면은 좀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맛있어. 중계방 팬츠팅도 스티커한 게 고맙습니다. 맛있다. 아니 이 와중에 또 구멍을 넓힌다니까 또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극혐대리시네. 진짜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다들? 또 야동보다 재방송 봐요. 오늘 뭐 새벽 방송이라서. 자제하세요. 진짜 왜 그러는 거요. 진짜 순수한 사람한테 오늘 순수우유 딸기 케이크 먹고 있는 사람한테 해맥을 고로케라고 상당히 오늘 비주얼 중에서 가장 뭔가 맛있게 생긴 그런 비주얼인데 해맥을 고로케도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제가 좀 열어봅니다. 얼마나 실한가. 아우 막 기름이 막 극혐이네. 아우 막 기름이 막 아우 이 심 좀 따져라. 요렇게 요렇게 요 느낌. 여기에 뭐 계란하고 뭐 이런 거 들었겠죠. 당연히 해맥으니까요. 맛이 가장 중요한데 맛을 한번 또 봅니다. 네. 야, 근데 여기 실하네요 진짜. 여기 상당히 실하네요. 네. 그렇게 냄새 나고. 우와 맛있다. 오늘 이렇게 메뉴들은 다 맛있냐 친구들아. 이거 맛있는데? 그게 막 특징적인 맛은 아니고 그냥 해맥의 맛이요. 맛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추천 추천. 어우 안 해도 되게 싫어하고. 맛있다 맛있어. 빨리 굿. 이건 뭐 샌드위치를 모티브로 했네. 해맥의 샌드위치. 겉에 있는 빵이 이제 바삭바삭 고로케의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특별한 신메뉴 같은 느낌이지만은 익숙한 느낌. 맛있다. 베리 굿. 뭐 여러분들 주변에 파리바게트는 요즘 거의 있잖아요. 많이들 내일 드셔보세요.